나오세요. 올라가시고 등 붙이시고 톡 당기시면 돼요. 네. 차도 보충역입니다. 남현우 씨? 남현우 씨? 네? 네, 나오세요. 올라가시고 등 붙이시고 턱 당기세요. 1소대! 네! 목소리 봐라, 1소대! 네! 소대장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실망했다. 무릎 좀 까졌다고 훈련에서 열애하고 조금 어지럽다고 쉽게 포기하고 아무리 보충력이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소대장은 만약 전쟁이 난다면 현역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조금 아프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노력하고 극복하고 인내한다면 현역들보다 더 멋진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마지막인데 내일부터 공익근무요원 지금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쭉쭉 잘해낼 거라고 소대장 믿어 의심치 않는다. 쉽게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알겠어? 예! 목소리 마. 알겠어? 예! 전방에 힘찬 한정 3초간 발사! 예! 그렇게 난 4급 보충력이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복무하게 된 사회복무요원 김기주라고 합니다. 아, 공익. 어휴, 일찍 오셨네요. 아, 잠시만요. 그 계장님이 아직 출근 전이셔가지고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어, 계장 오셨어요? 응. 계장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로 복무하게 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회장님. 오, 땡큐. 혜미야. 네. 좋네. 네. 그래, 우리 새로 오신 공익부는 이름이 뭔고? 김기주입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이건 어쩌다 왔노? 대학교 졸업하고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저 가서 한잔 저거 온다. 어이, 니는 직장 첫날부터 이 모자를 쓰고 왔나? 뭐? 70년대로 회귀한 것 같은 믿기지 않는 이력서. 인서대? 인서대 어딘데 뭐? 그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서울? 정확히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에. 번역과?
언어 잘하는 관사가 아닌데. 네 여자친구 없나? 네? 여자친구 없냐고. 멀쩡히 생겨가지고. 그죠?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만나. 어이, 일로 와봐. 다들 좀 뭐. 아, 저는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될 공익이다. 김기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도 있고 대학도 나오고 해가 사무실에서 같이 일합니다. 그래 알고 있고. 그 공익 어쩜 남는 게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제 담당이 아니라서요. 담당이 아니구나. 아, 그 옷은 나중에 사줄게. 여는 그 김태훈 주사, 그 공유제사이랑 계약 담당, 우리 팀 엘리트. 그래, 그죠? 아, 빨리 인사했지? 우리 팀 막내, 정주사. 그 서무다, 서무. 아니, 서무가 뭔지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게지. 잘 모르겠다는 뜻 뭐고. 서무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을 서무라 큰다. 알았나? 네가 앞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기준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일찍 일찍 좀 배기시다, 자. 아직 9시인데, 예. 얘는 꼬마, 급여 담당. 오, 새로운 공인인갑네. 내는 한영순. 한주부님 하면서 내일 잘 도와주면 된대. 아침부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나. 하여튼 뭐 관리팀 대충 일이 있고 니는 내가 니 담당이니까 내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알았나? 네. 따로. 공익이 직급은? 니 그 이거 뭐 하는 줄 아나? 잘 모를... 아이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수돗물을 만드는 데서. 니 어디 사노? 아, 저는 북구에 삽니다. 북구? 아이고, 이 자식, 니 여지껏 똥물 먹고 살았네. 니 저 이 산 넘어 이 수원지 알아? 아, 예. 우리 시 대부분은 저 이 강물 가지고 수돗물을 만드는데 여는 저 수원지 물 갖고 수돗물을 만든다. 아. 여 물이 더 깨끗하다 그 말이다. 예. 가자. 아이고, 뭐 먹고 이게, 어? 돼지 요리 나에게 사발이지. 아이고, 이 자식들아, 좀 치우고 좀 살자, 쪄. 어? 너 집도 이리 서 이리 꺼지고 댕기나. 어디선가. 야, 너는 이번에 그 새로운 사회복무요원 김기주다. 너희보다 한참 형님이니까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기주입니다. 재진다, 재재. 재재우, 니 요즘도 오토바이 배달 댕기나? 좀 안 해요. 그럼 가끔 한다는 소리야, 하, 막. 니 다치면 내가 얼마나 골 아프지 모르나? 어? 먹고, 니 또 녹음하나? 녹음 안 해요. 내가 니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참말로. 니 다치지 마라, 해. 다치면 진짜 골 아프다. 알았나? 알겠어요. 너희는 하여튼간에 내 같은 공무원 만난 거 천웅이라 생각해라. 알았어. 예. 근데 전화 받고 올 테니까 늦게 사고 있어. 여보세요. 김치는 더 그렇게 빨리. 천웅은 무슨 천웅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개새끼가. 혹시 나이가? 아, 저는 28입니다. 아, 되게 형님이시네요.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 둘은 나이가 어떻게 돼? 23살이에요. 재우 씨도 동갑이에요. 아, 그래. 공익 세계에서 계급 따위 무의미했죠.
네, 사회복무원 정경민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재우 씨? 아, 하지 마요. 그, 김 주사님이 매력을 하니.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봐. 들어가봐. 저 경민아. 아, 네. 혹시 여기 헬무지야? 형, 요즘 그런 말 안 써요. 다행히도 여긴 헬무진 아니고 여기도 지소나 그런 데는 좀 빡세다고 하는데 저희 본소라서 별로 안 빡세요. 아, 그래? 다행이다. 우리 가죠. 생각해보니 오늘 물을 한 번도 안 마셨습니다. 정 주사님. 네? 혹시 정수기가 어디 있어요? 아, 정수기는 없고 그... 잠시만요. 기주야. 네. 내가 여 뭐 만드는 데 알아대? 수돗물이요. 그러면 수돗물 만드는 데서 정수기를 사용하면은 시민들은 우리가 만드는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겠나 안 하겠나? 아이고, 공무원 직업들 또 정수기 물 무면서 시민들한테 수돗물 뭐라 하면 좋아라 없다. 그럼 물은 사와야 되나요? 집에서 가오든지 수돗물 묻든지. 우리 수돗물 깨끗다. 얘도 맨날 수돗물 묻는다. 이수 씨, 이게 그 부양시 수돗물 담비라는 거예요. 그 생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어서 만든 수돗물 담은 게 담비다. 그 싱크대 틀면 나오는 물이랑 똑같아, 똑같아. 지리는 위생 상태를 자랑하는 비주얼. 그 다들 그 담비 좀 그만 잡고 수돗물 좀 드세요. 수돗물. 일회용품 엔가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참 사명감도 없고. 기주 씨, 일단 그거 드세요. 주씨, 혹시 할 거 없어요? 네. 그러면 저 A4 용지 좀 복사기에 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펀칭도 좀 부탁해요. 네, 보내셨다고요? 아, 잠시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자기야, 이거 팩스 좀 온 거 좀 갖다 줄래? 아, 그리고 이거 양면으로다가 무화지기 복사 좀 해줘. 무화지기. 첫날부터 정신없는 김규주 요원. 아, 아, 맞다. 오늘 화분에 물 주는 날인데. 막내가 움직여야겠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마워, 기주씨. 근데 그 수돗물인 염소 때문에 계장님이 바로 화분에 물 주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조금만 냅뒀다 주세요. 아, 네,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 와, 벌써 힘들어 보이노. 어? 아, 얼굴이 누러있던데. 아이고야, 이거 딴 데보다 훨씬 수월한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어? 단디 일배고 해라, 응? 와, 벨로가. 딴 데 갈래? 아닙니다. 이거 아무나 온 데가 아니에요. 투철한 책임감 있어야 돼. 내봐라, 이 97년도에 들어가서 벌써 25년째다. 아이고, 참새로. 이 사람이 말이야, 이 적극성이 있어야지 큰일 한대. 이거 딱 봐라. 이 본소에서 지소들도 다 관리를 하고 언니 딱 보이면 공익 대표감인데 사람이 마음을 크게 모아야지. 그래,
딴 데 가서 생각하지 뭐. 이어서 반대 하자. 알았지? 어. 어. 어이구야. 벌써 시간이 되는데. 어? 가봐야 되겠다. 아, 비주야. 그 저 내 책상 위에 그 내 잡기 좀 봐봐. 어, 저, 아, 일로 와봐. 미쳐, 미쳐. 책이랑 천석이 좀 떨어져. 제. 공무원이 처리 가정용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버리 되겠나, 저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버리면 됨. 뭐 안 버리고 됐다 가자. 여기가 헬무지일지도. 준비물은 통장 4번 챙겼고. 네, 사업자로 된 거. 네, 맞습니다. 그 인감증명서까지. 아침 먹었어? 네네. 네. 잘했네. 끊어. 굿모닝. 아, 오셨어요? 에이. 아니, 계장님. 날 추운데 반바지 입고 다니시면 감기 걸리세요. 아이고, 네. 아직 발표하다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뭔데 아침도 바쁘노? 바쁩니다. 아, 맞네. 오늘 월급 나가야 되네. 공부도 월급 줘야 되겠네. 형님아, 어떤 너 맛이 좀 다르지? 에, 뭐 그런 것 같기도. 그래, 이런 거는 이런 비싼 잔에 먹어야 제맛이기라. 그리고 이거 아끼 물아. 꿀이 몸에 좋은 건 알지? 아무튼 네가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내 정이 간다 아이가. 그리고 네가 좀 재우보다 좀 애 더 스마트하다 아이가. 그자. 아, 경민이 좀 컴퓨터 좀 할 줄 아나? 어. 내가 컴퓨터를 좀 오래 보면 눈이 아파갖고. 정기민, 네 이제 하다하다 연습 꿀 빨고 있나? 어? 저 아침에 청소 다 했는데. 이 새끼가 장난하나? 배그때 쓰레기랑 담배도 천지 빽가리더만. 네 계속 농땡이 피하라. 어? 계류적으로 확 보내핀다. 재훈은. 오늘 병가 쓴다는데. 어, 병가? 너 맘대로. 이것들이 조명만 풀어주면 정신을 못 차네, 정신을. 어? 니 번뜩 쓰레기 주러 안 가나, 임마! 자식이 진짜. 어서. 맛이 있어? 하나 드릴까요? 님이나 많이 드세요. 네. 아이. 아유, 무시라. 경민아. 어, 형. 허리 괜찮아요? 병원 갔다 왔어요? 어, 괜찮아. 아, 나 원래 허리가 안 좋았는데 며칠 무리했나 봐. 아, 나 형 그럴 줄 알았어. 형도 좀 적당히 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저 마귀할멈이 또 자기를 떠넘기려고 그래가지고. 한주무? 네. 아, 진짜 한주무 왜 그래? 아, 자기 일 아니야? 몰라요. 형, 여기선 할 줄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 돼요. 할 줄 알면 그게 형 일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덤탱이 쓰지 말고 제 말 잘 들어요. 정경미! 이 자식 봐라 이거. 어? 내 꽁초 주스락 했다고 담배 꽁초만 줄 거 아니야 이제. 야, 이 자식아. 어? 시선을 좀 넓게 봐라. 저 하얀 봉다리 안 보이냐 이 자식아? 시끼 있잖아. 다녀왔습니다, 계장님. 그래, 기주. 허리는 괜찮나? 아예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 물리치료 받은 날에는 일찍 물리치료 받고 천천히 출근해라. 감사합니다. 그래, 기준이 내 좀 따라오자. 너는 그 담배꽁초 20개하고 쓰레기 20개 더 줍고 들어가. 알았어? 알았네, 마! 응. 가자. 대놓고 차별하는 강계장.
타라. 예? 바람 좀 쐬고 오자. 지금요? 와, 너도 정경미랑 같이 꽁초 죽고 있을래? 아니요. 그래. 아이고, 아내만 있으면 깝깝하잖아. 가자. 좋네. 사장님 오늘 커피 좋네요. 예. 기주야, 향이 다르지? 여가 국제 바리스타 대 1등 하신 분이 내려준 커피다. 네 그 번역가 나왔으면은 유학도 갔다 왔겠네? 아니요, 저는 그냥 학원 다니면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어이구, 그래? 아이고, 이 자식 똑똑네.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영국 유학 준비 중인데 공무원 월급에 보내려고 하니 빡세다, 빡세. 영국이면 진짜 비싸겠네요. 그래도 하나뿐인 딸내미가 보내달라고 하였잖아. 보내줘야지. 아, 기주야, 네 그 커피 맛도 마시고 내가 저 그 마트 좀 갔다 오자. 그치? 마트요? 좀 살 게 있다. 아, 정경미, 네 꿀발가. 이 자식 이거 하늘에 빨고 있네 이거. 어? 정주사님 이거 들어달래서 들고 온 건데. 계장님 오셨어요? 어. 경미 씨 고마워요. 또 보러 가야 돼서. 하루 종일 억울한 경민. 이거 또 이러네. 기주야, 네 집에 그 노트북 있나? 노트북이요? 어. 네. 아, 그러면 그거 좀 가올래? 그 컴퓨터가 오래돼가 맛이 갔다. 컴퓨터가 오래되면 바꿔줘야지. 어, 그래. 아, 그러면 이 그 엑셀 할 줄 아나? 형, 여기선 할 줄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 돼. 잘은... 아니, 못합니다. 못한다고? 엑셀 못합니다. 에이씨. 한글은 좀 합니다. 아이고,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그게 그기지. 됐네. 어. 바로 후회하는 기주. 자식 잘하네.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 있지. 프린트해서 드릴까요? 응응. 한 장 주고. 자, 이 받아라. 근데 행정 포탈하고 사회복무위원 들어간 포탈이니까 공인 인증서도 컴퓨터에 좀 깔아놔라. 제 컴퓨터요? 그럼 네 컴퓨터 깔지. 내 컴퓨터 하나 더 깔까? 네가 이제 공인들 근태 관리해가지고 포탈에 입력하면 된다. 제가요? 네가 이제 공익 대표인데 네가 하지 누가 안 오? 공익 졸지에 공익 대표가 된 기주.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집에 꿀벌라나. 아, 기주야, 너도 이제 들어가 봐라. 아, 그러고 네 그 내일부터 엑셀 공부 열심히 해라. 다 너한테 도움 되기다. 알았지? 네, 그렇겠습니다. 아, 네, 저도 가보겠습니다. 아, 네, 기주 씨 내일 봐요. 네. 오늘도 여전히 강계장 커피를 내리고 있는 정주사. 안녕하세요. 어,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뭐 괜찮아요. 요즘 계장님이 뭐 많이 시키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아유, 뭐 아직 뭐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장님이 기주 씨 좋게 보신 것 같아요. 다른 공익들한테 안 시키는 거 기주 씨한테는 믿고 시키시니까. 아, 지금 뭐 한 게 없는데요. 저도 처음이라서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막내라서 해야 되는 것도 겁나 많고. 기주 씨, 우리 같은 막내끼리 서로 좋아서 잘해봐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거 다 되면 강 계장님 자리에 좀 부탁드릴게요. 3분의 2만 채워서. 안녕하세요. 어이구, 기자 왔나? 기장. 어이구, 오늘 커피 좋지. 좋네. 아, 기주야. 네 엑셀을 좀 늘었나? 아, 어젯밤 유튜브 보고 좀 공부했습니다. 오. 오늘도 정시에 출근하는 공무원들. 보자, 해봐라. 이 10날 공익들 월급 나가야 되니까네. 그때까지는 마스터 해야 된다. 이제 공익 월급을 제가 줍니까? 마, 그럼 네가 주지. 네 그 기아문은 쓸 줄 아나? 기아냐? 그 내 아이디로 행정 포털 들어가가지고 공무원들 한번 보면 아끼다. 그거 보고 저번 달 공익 월급 그 기아이랑 똑같이 쓰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니겠다. 오늘은 그거나 쫙 한번 훑어봐라. 네. 그래 가봐라. 기주 씨. 정주사님. 네? 혹시 바쁘세요? 아, 예, 좀 바쁘긴 한데 왜 그러세요? 기한 작성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공이가 내가 알려줄게. 일로 온나? 안 오면 뭐하나? 홍이가 점심 먹나? 네, 도시락 먹었습니다. 그 잠깐만 내 좀 도와줄래? 네? 여 와봐라. 야, 기술 좀 먹어. 아니, 한주문이 좀 옮겨달라 하셔가지고. 미친 아이가. 아, 허리. 뭐냐면서 그러는데. 아이고, 무거부가 좀 들어달라 했습니다. 손이 없나 가려. 일로 온나 고기가. 요 놔두면 된다. 고생했대잉. 고맙대잉. 김기주, 니 내가 시킨 거 다 했나? 아직 다 못했습니다. 야, 니요 다음 주 10날까지 못 하면 공익도 월급 못 나간다. 니 때문에 월급 못 나가면 되겠나 안 되겠나? 기주야, 계장님한테 잘 배워놔라. 공익 월급 나가고 나면 공무원 월급도 네가 해야 된대. 예? 아이고, 공익 월급이나 공무원 월급이나 다 똑같다. 나라에서 주는 월급 아이가. 젊은 네가 더 잘할걸? 요즘 아들은 참 편해졌다. 자기 것만 딱 하고. 옛날에는 밑에 아들이 다 알아서 했는데. 아이고, 이래 나이 든 내하고 똑같이 일도 하고 세상 참 좋아졌네. 내 시청에 있을 때는 막 꿈도 못 꿨는데 이런 말가 그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잡아졌나. 어려운 이게 네 일이지 뭐. 야들 일이가. 어려운 일도 안 했는데 와 그래. 어마어마한 건 네가 할 일은 네가 좀 해라. 그럼 뭐 공익 월급 주는 거는 공익이 할 일입니까? 야, 김기주, 네 공익 월급 주는 거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공익 대표니까 네가 하는 게 다 알았나? 그거 끝나고 내 좀 도와줘. 김기주 28년 인생에 이런 인기는 처음입니다. 기주. 아, 가끔 이렇게 나오기도 해야지. 아내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지?
좋다. 말 편하게도 되지? 아, 네. 나도 공익 출신이야. 아, 이거 좀 편하게 좀 하라고, 편하게. 네. 둘이 있을 때는 형이라고 생각해. 어? 뭐 태훈이 형 이렇게. 태훈이 형. 형... 형보다 형님이 낫겠다. 태훈이 형님. 이때. 형. 아. 아무튼 저런 인간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싹 다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거야. 백날 첫날 내가 쎄빠지게 일하면 뭐 하겠냐고. 저런 인간들이 퇴직하면 연금을 더 받아갈 텐데 말이야. 아, 뭐. 그래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정주사님도 그렇고, 뭐 신규들은 빡세. 죽어나가지, 뭐. 그러니까 자기도 말이야. 뭐 경민이, 재호 뭐 이런 애들처럼 죽치고 자빠져 있지 말고.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자격증 공부도 좀 하고. 그래 좀 시간을 알차고 타이트하게 쓰란 말이야. 좀 쉬엄쉬엄. 그리고 막 일 시킨다고 다 받아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다 골병 드는 거야, 나중에. 어, 요령껏 적당하게 성실히. 요령껏 성실히 안 듣기 스킬을 시전 중인 기주. 공무원 시험 한번 준비해보는 거 어때? 응? 왜? 아니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나름. 안 그러니? 아 맞다 자기야. 아까 편의점 간다 그러지 않았나? 네? 저... 아, 잘 됐다. 아니... 그러면 가는 김에 형님 담당관 부탁하자. 자 말보로 하이브리드 1mm. 5mm 아니고 1mm다. 오케이? 회장님. 어. 와. 경민이랑 재우랑 같이 해가지고 아침 청소 끝냈습니다. 어, 다 했나? 네. 어, 보자. 그러면은 네. 오늘 또 월급 통장하고 어, 지금 인쇄서이. 어, 네가 마무리 잘 지어야지. 현미야. 네? 아, 네 오늘 은행 가제. 네. 어, 갈 때 기주랑 같이 가라이. 오늘 공익 또 월급 나가야 된다. 아, 저 갈 때 같이 가요? 네, 알겠습니다. 기주 씨, 저 이것만 끝내고 그러고 같이 가요. 네. 혼자만의 꿀빨개 계획이 틀어져 버린 정주사. 기주 씨 통장이랑 명세서 좀 주시겠어요? 기주씨, 저 볼 일이 좀 남아서 먼저 들어가세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공무원처럼이라고 공익 월급 받아 맥 빠진 기주. 아이고 시간 됐네. 아이고, 아이고 김 주사, 우리 오늘 바깥에서 밥 먹기로 했지. 잠시만요. 기주야, 이제 도시락 싸왔나? 도시락? 안 싸왔으면 우리랑 같이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자. 아. 저 오늘 도시락 싸와가지고 다음에 같이 먹겠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러면 나중에 내랑 바깥에 좀 나갔다 오자. 해. 기주야 바쁘나? 기주 찬스를 노리는 한주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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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사야 바쁘나? 예. 월말이라 급여비 정리해서 보고하고 비품도 추가 구입해야 돼서 조금 바쁩니다. 그 이틀 전에 보내드렸는데. 가자 뭐 하노. 요거. 네네, 4두개. 네. 아이, 잘 먹다. 밥 먹나? 네, 뭐. 가자. 먹었습니다. 사장님, 감고 갑니다. 예? 에이, 계장님. 예. 월말인데 이번 달 장부 계산 좀 해주이소. 아이고, 참말로. 아니, 때되면 다 아낀데 왜 이랍니까, 진짜. 잘 보고 갑니다. 예? 제때 결제하는 법이 없는 공무원 팀. 제가 가서 바로 해드릴게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너희들은
공무원 생활 좀 했다는 게 그리 선배한테 따박따박 되더라. 내 때는 네 하고 했지 이런 거 꿈도 못 꿨다. 그래도 너희들은 내 같은 선배 만난 걸 다행으로 알아라. 그러고 이렇게 내일 안 도와주면 내 고마 확 장기병가 써뿐다. 그럼 너희들이 내일 다 나눠갖고 해야 되는데 그리 치사하게 나가게 하지 말고 내일 좀 도와라. 알았지? 차 마실 사람? 아니 그렇게 일이 하기 싫을 거면 그냥 아싸리 명퇴하시고 집에 누워있을 것이지 왜 굳이 겨우나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고. 이해할 수가 없어. 정사님 앞으로도 계속 일도 남기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고. 아 예 알겠습니다. 까마귀 저거. 아 예예 예. 아니 제가 지금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봐야 돼서.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예 아니 알죠 알죠.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음날 저희 청소 다 했습니다. 아, 내 검사 안 해도 되지. 님께 좀 확인하세요. 아, 그리고 저희 장갑 다 썼습니다. 뭐? 장갑을 벌써 다 썼다고? 야, 이 자식들 아껴 써야지 그래. 너희들 한번 버리고 다 막 버리지, 어? 최재우, 다리 가만히 있나? 그래, 건달이 이 자식아, 한번. 아휴, 알았다, 가봐라. 혜미야. 네? 그 비품 구입 결제 올렸나? 아 예, 어제 팀장님 결제 받았습니다. 아 그러네, 외근 찍고 점심 먹고 비품 사러 갔다 올게. 희주야 가자. 오늘도 어김없이 기주를 데리고 나가는 강계장. 먹어 이거. 여보세요. 와 너희들 와 너희 할 일이 와 내한테 자꾸 해결해 달라코노. 내 없으면 일도 못 하나. 알았다 나중에 갈게. 에잇 비주 가자. 저희 어디 가요? 아이고 답답하잖아. 어? 바람 좀 쐬러 갔다 오자. 아 맞다 니 그저께 월급 받았지? 네 내가 정평 쏠 테니까 니는 커피 싸 가시. 에이 아 우는 소리 좀 그만해라 이 자식한테. 다 왔다. 어 비주야 너 이스라엘 하면 싸우는 지소 공무원. 야, 니 뭐 쪽을 잘못해가지고 인사 이렇게 쓴다게 너? 선생님 무슨 일이? 손님 맨날 이래요 저한테. 니 막 그 주변 술 먹고 빨리 했잖아. 와. 새로 오신 공무원이신가? 아니요, 전 본소에 새로 온 사회부원이에요. 참. 공무원들 못 볼 걸 많이 보죠.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참 부끄럽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 하여튼 젊은이들이 열심히 해야 나라가 바뀔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따르십시오. 비주야 이제 국밥 맛있지? 예, 예. 와 고기를 자꾸 맛 없나? 예, 예 먹을 만합니다. 많이 먹으라. 그러고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뭐 혹시 뭐 안에서 누가 괴롭히고 그런 거 없어? 괴롭히고 그러면은 나한테 얘기해라. 참으면 안 된다 병 된다. 강계장의 자기소개. 예. 어 규준이 커피 사라. 잘 먹고 가요. 계장님 왜요? 장부에 달면 되겠지요? 뭘 또 물어보소서 수상스럽고 참. 그 장부 돈이 다 됐어.
아이고 걱정하지 마, 손에 안에 직원들한테 넣어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잘 먹고 가요. 예? 가루 휘날리며. 야, 꽃가루 휘날리며 맞지? 그 노래 그 가수 봄바람 휘날리며. 뭐라고? 봄바람 휘날리며. 아이고 뭐 바람이 아이브노. 아이고야 앉아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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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여지껏 똥물 먹고 살았지. 응? 내는 이 깨끗한 이 저수지물 먹고 산다. 회장님. 근데 제가 정수장 장부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되나요? 니 뭔 말을 그 섭섭하게 하노? 어? 다 우리 그 가족 아이가. 응? 니 혼자 먹는 건 좀 그렇지만서도 내랑 같이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내가 안 먹으면 언젠가는 딴 놈이 다 전부인데. 딴 사람이 먹을 거야. 네가 먹는 게 낫지. 장부식당 선착순 이용 시스템의 감탄스러운 기주. 좋지? 좋네요. 사람이 안에만 있으면 백난다.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나와가지고 콧구멍에 바람도 좀 쐬어주고 해야지. 다 어디 갔나 또? 하여튼 사무실에 저 붙어있을 데가 없다. 아이고, 아이고. 햄미야, 차 한잔 갈래? 아, 네. 아휴, 니 요즘에 내 때문에 사무실 안 건조한 거 아나? 가습기를 틀 필요가 없다. 아휴. 차도 마시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일석이조. 아휴. 아, 물이 났다. 아나, 한잔. 고맙습니다. 수준기님 얼굴이 사일이지? 어이, 바쁘다. 있어요. 밥 먹나? 아, 예. 기주야, 요 안에 들어가면은 온코팅이랑 밥코팅 장갑 있거든. 한 먹고 입시 가오, 이라. 예. 내 말 안 들어왔나? 아, 예. 보자. 맞죠? 고어텍스 맞네. 그래. 이 장갑이랑 네. 여기까지. 네. 장고에서 까면 되죠? 아이고, 당연하지. 저기 나. 아이고. 안전화로 둔갑한 고어텍스 등산화. 그 제대할 때 내가 어? 등산 하나 선물로 줄게. 아이고 땡. 집에 가자.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이, 잘 먹었다. 내일 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주, 오늘 약속은? 아니야. 근데 기주장 당직 아니지? 본의 아니게 국밥 중독자가 되어버린 기주. 왜? 입맛에 안 맞아? 아니야, 아니야. 요즘에 그 강계장이랑 한준호 때문에 좀 힘들지? 야, 그래도 어쩌겠냐. 야, 기준 너도 알지? 공무원 특. 나도 안 잘리지만 저놈도 안 잘린다. 그래도 어쩌겠어, 깔아면 까야지. 김수사님은 왜 공무원 되셨어요? 나? 그 대기업 돌아가봤자 스트레스밖에 더 받니? 어? 그 무엇보다 정년 보장이 안 되잖니, 정년 보장이. 너 고맙다, 응? 저녁 같이 먹어줘서. 아유, 고맙긴 아닙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빨리.
사장님, 옆에 정수장 직원들이요. 장구 남았죠? 회장님이 점심에 다 쓰고 가셨는데. 사장님을 모른 척하는 기주. 예. 아, 이거 그냥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 새똥은 뭐 차가 나와. 어? 회장님 차 바꾸셨어요? 아, 우리 마누라 차.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차량 2부제 실시한다 아이가. 내는 짝수, 우리 마누라는 홀수. 다 계획이 있는 관계자. 아, 아무튼 간에 내 없는 동안에 내일하고 모레 잘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시고 휴가 잘 다녀오세요. 그래. 아, 저도 모레 연가 좀 쓰려고 하는데 써도 될까요? 아이고, 연가는 무슨? 응? 어? 니는 네가 알아서 해라. 어? 내 없는 동안에 네가 계장이다. 간다. 공익 대표에서 이제는 계장까지 되어버린 기주. 아니 형, 아 저 제발 좀 도와줘요. 진짜 이번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요. 비행기표 몇 개월 전에 예매한 거라 취소도 안 된다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포털에서 확인을 좀 하고 예매하지 그랬어. 아니. 저 소집해서 날짜 확인해서 예매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물어보고. 야, 병가를 초과했으면 포털에서 확인을 해야지. 아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맨날 계장님이 형만 특별휴가 주니까 형도 없고 그래서 못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다 차별 아니에요? 형만 어디 외근 나가고. 아, 형 제발. 아, 진짜 미안한데 특별휴가는 내 권한이 아니야. 아, 형 제발. 아, 아직 제발. 3주 정도 남았으니까 계장님 오시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아, 휴가 다음날 지각을 해버린 기주. 아, 재호야. 아, 형 저 지금 경찰서인데 병가 좀 쓰면 안 돼요? 아, 예전에 제가 오토바이 사고 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경찰서 왔거든요. 그래, 그 내가 병가 처리할 테니까 잘 처리하고 와. 내일 보자. 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어제 술 한잔 했는가 보네. 나 뭐 봐라. 대안을 낀다. 김기주 여원. 일로 와봐라. 니 요즘에 내가 막 특별 휴가다 뭐다 막 챙겨주니까 나사가 좀 풀린 모양이네. 죄송합니다. 풀렸으면 좋아야지. 안 그렇나? 아, 죄송합니다. 오빠, 받아 봐. 네. 아, 동재야. 뭐고? 동재가 병가를 쓴다고 하는데요. 동재가 누구? 그 지소에 있는 친구. 이거 좀 보자 보자. 병가가 휴가가 다 뺐으면 누가 일로 와 너? 아, 기주야 이런 거. 아니 니는 그 공익 대표가 돼 갖고 막 이런 아가들 기강을 못 잡노. 어? 앞으로 그 병가고 뭐고 부탁해라.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네. 정주사. 네. 내가 좀 나갔다 온다. 아, 예. 다녀오세요. 여보세요? 예. 예? 병무청이요? 예, 맞습니다. 예? 아휴, 참.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예. 아이씨, 진짜 그만. 그래, 잘했다.
네 거는 네가 챙겨야지. 병가 그런 것도 다 걸리거든. 잘했다. 정경미 아침부터 잘 파놨네. 어? 일로 와. 니 내한테 할 말 없나? 아, 뭐 한다고 그 백록천의 민원까지 듣노? 어? 기준형한테 말했는데 안 된다 해가지고. 니 담당자가 누구? 내 아이가, 어? 이것들은 보고 책에도 모르나 진짜 정말. 그래도 기준 씨 덕분에 빨리 끝났어요. 김기주, 니 내한테 보고할 거 없나? 제 말씀이시죠. 저번에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서 오늘 경찰 조사 받는다는데 영가를 다 쓰다 그래가지고 제가 병가 처리했습니다. 김기주, 네가 담당자다. 네와 말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처리하는데, 어? 보고도 제까 안 하고 네는 우선 수위도 모르나, 어? 이것도 완전 지금 만들어내, 어? 니 백목창이 늦지 말아 빨리 다스가 어? 툭 한번 밀어넣고로 완전 아사리 개파이구만. 응? 일단 갱미 니는 어? 백목창에서 특별휴가로 막 처리하기로 했으니 그래 알고 있고, 내가 재혼은 처음 들었는데 아 진짜 내 그리 조심하라 했더만. 니 앞으로 내한테 다 보고해라 알았나? 알겠습니다. 됐다 가봐라. 그거 어? 그 다른 그 보고 체계는 그 제대로 좀 인지 좀 하고 연락합시다. 예? 에? 반문나. 네. 계장님. 아. 동재가 병가를 좀 길게 쓰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희주야. 내 저번에 이야기했다 아이가. 어? 병가도 너무 좀 자주 쓰면은 탈난다고. 에이. 수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글로 데리러 갈게. 그래 그래. 알았다. 아이고 이 자식아. 회장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보네요. 아이고 우리 햄이 촉 좋네. 막 그럴 일이 있다. 네. 아무튼 생유. 네.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계장님? 잠시만요. 계장님. 손님 오셨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계장님이시죠? 아, 예. 아, 저 동재 아빠입니다. 동재. 오전엔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동재. 아이고, 그냥 오셨는데 뭘 또 이러죠. 기주, 어? 저쪽으로 가십시다. 네. 아, 기주야, 커피들. 아, 커피 있게 하십니까? 예. 아, 그러면 커피 한잔하고 내는 우엉차에 잡아봅시다. 죄송합니다. 이 아픈 애를 보내놓고 신경도 못 쓰고. 아버지로서 부끄럽네요. 아이고 아버님 잘 오셨습니다. 아 뭐 제 자랑 아니지만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어? 심리학 박사라서 그런 거 잘 압니다. 아 그게 약만 먹는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아 그래서. 이번에 예. 동재랑 본가에 내려가서 본가에 가서 예. 자연도 보고 마음도 추스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아이고 이, 그게 쉬운 게 아닌데 동재가 부탁하는데만 제가 모른 척할 수 없지. 기주야 네? 한 3일이면 되겠습니까? 한 나흘이면 더
좋죠. 아, 그 우리 동재 그 막 한 일주일 정도 그 병가스도 아무 문제 없겠지? 아 동재 빠지면 현준이 혼자 있어야 돼가지고 조금. 아이 자식 뭐 그냥 멋이라고 네가 그 가서 도와주면 되지. 어? 그래 하자. 갑자기 쿨해진 강계장. 아이고 막 그래 합시다 막. 예 사인.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기주의 업무가 또 하나 추가됩니다. 다음날 기주야 그 아 다시 한 번은 물 좀 안 되는데 농담인데 아 기주야 그 어제 그 뭐 어? 그 동재가 제 아픈 아가 있으면 그 네가 그 미리미리 다 그 처리 좀 해주고 해야지. 아이 참. 네가 그 나이는 좀 있어도 사회생활은 초짜라서 참 유도리가 없네. 아 그냥 한다. 어? 뭐 앞으로 막 어? 유도리 있게 잘하자. 야, 여기 봐라. 서현아,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대신에 엄마가 주말에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응. 엄마가 갑자기 라면 먹었다. 뭐? 아, 가지가지 한다. 이서현, 자기 전에 양치하고. 엄마 뽀뽀.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아, 쉬어 쉬어. 어제 이거 왜 밤늦게까지 정리해야 돼 우리. 네. 아유 진짜 이거 강이랑 한이랑 이거 두 명만은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하네 이거 진짜. 아 이제 막 첫발령 난 사람이랑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랑 알면 얼마나 한다고 이거 맡겨놓고서 좀 도와주면 신용이라도 좀 해보든가 이거. 아유 진짜. 아 초과금보다 정도껏 해야 인정이 되지. 어느 정도 인정 떨어져 보세요. 아유 진짜. 안 그래 용수님? 어 기주. 나머지 넘길까요? 아니야 아니야 형 냅둬 냅둬 그거 정리 안 돼서 가져가부터 섞이기만 할 거야 냅둬 냅둬 아휴 뭐야 벌써 8시간이야? 아 시간만 간다 시간만 간다 퇴근 시간을 넘겨 짜증난 경민과 재우 경민아 재우도 고생했다 조만간 피자 시켜줄게 들어가 봐 아 경민 씨랑 재우 씨도 남아있었네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안 그래도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얼른 들어가 봐 뭐해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자필세나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가는 아, 경민과 재우. 왜?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져? 밥이나 먹고 갈래? 역시 기주 씨밖에 없다니까요. 눈치 없는 공익 대표는 오늘도 잡혀버립니다. 아, 뭐 했다고 벌써 9시지? 하루 종일 문서고에만 있다가 밥 한번 먹었더니 이 시간이네. 첫 발령 받고 지금까지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주 씨도 그래요? 네, 저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루가 기네요. 요즘은 감사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집에 와도 허름 없이 씻고 나오고 씻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씻는 것도 지친다니까요. 아, 맞다. 아, 서류. 뭐 찾으세요, 주세요? 도와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는 거라서 괜찮아요. 찾아요? 아 그게 서류가 안 보여서요. 전임자 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뭔데요? 피부피 견적서랑 영수 중이요. 아 이거 내일 찾읍시다. 시간도 너무 늦었는데. 예? 아 진짜 대단해. 먹고? 아니 또 집 안 갔나? 어 계장님. 아이고야. 아이고 그 내일 그 뭐야 감사 때문에 가네. 맨날 똑같이 하는데 뭐 할 게 있다고 참. 아이 계장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집행 관련해서 바뀐 것도 많고요. 또 아, 예, 계장님. 저희 대충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시죠. 아이고, 김 주사 멘트 좋네. 대충. 그래, 적당히 해야지 감사 직원들도 할 일이 있지. 너무 깨끗하면 가들이 할 일이 없잖아. 그러고 이건 어떻게 닦고 깨 안 닦아. 와, 들어가라. 자, 됐다. 난 가자. 아, 혜미야. 네? 초과금 못 찍었대잉? 세금 루팡 세계 챔피언 강계장. 들어가십시오. 아, 예, 들어가세요. 저렇게 일을 하라니까 뭐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 저거 지적사항 나고 나온다고 해도 지랄지랄 생지를 떨어뜨릴 거면서 안 봐도 뻔하다. 규주 차크 규주 얼른 들어가 빨리. 아, 예, 들어가세요 규주 씨. 네, 알겠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들어가. 정사님도 들어가 보세요. 제가 마무리하고 들어갈게.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아. 김 주사님. 요즘처럼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도 참 집에 좀 일찍 들어가고 어? 거리두기도 하고 참 그러면 좋은데. 뭐하노? 아, 뭐라 이러노? 언택트 모르나 언택트? 불 꺼라! 이쪽으로. 예, 예. 아, 이거 여기 다음 날. 프린트 이렇게 양쪽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예. 아, 예, 예. 빨리 좀. 형님, 어, 테이블에 선반에다가. 올려놓고. 아유, 멋있어. 아유. 이름 붙여있는 거 안 붙여있는 거. 정 수사님. 네. 9월 서류에는 없는데요? 아, 예, 그럴 거예요. 제가 어제도 봤었는데 없었어요. 그럼 왜 시킨 거지? 이게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먹고 전쟁 난다. 응? 아침부터 난리를 치더만 아직도 못 찾았나. 뭐 사는데? 아, 예, 그게 그 10월 달 피부비 견적서랑 영수증이 안 보여서요. 뭐 10월? 네. 아니, 가만 있어봐요. 10월이면은 혜민이 그 오기 전 아이가? 예. 아이고, 답답해, 답답해. 아, 그 전임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와, 그 전임자가 싼똥을 네가 치고 있다. 아이고. 아, 예, 알겠습니다. 희주야, 일로 와봐라. 아, 예,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박 주사님. 저 정수장관리팀 서무 정현민인데요. 아, 그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감사를 준비 중인데 2020년도 10월달 관리팀 문서 중에 피부피 견적서 서류가 안 보여서요.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와, 그런데 그 피부피 서류는 그때 근무했었던 공익이 처리했었다고 본인도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요. 뭔 개소리고, 피부피를 와 공익이 처리하는 미친놈 아이가 지금. 그게 그 사회복무요원 담당이라고 그 친구한테 물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정수장 관리팀. 하여튼 제대로 일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아이고. 희지야. 네. 그 사회복무요원 포털 들어가면은 소재 배제한 공익들 인적 사항 볼 수 있을 거다. 네가 한번 찾아봐라. 예. 아, 그 공익들 이름 뭐라 그래? 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에이. 아, 예, 안녕하세요, 박 주사님. 저 정현민 선무입니다. 그때 담당했었던 공익, 예, 그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예, 황민우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줌마는 밥을 줄여서 먹구나. 아이고. 희지야, 내가 가로사나 준비하면서 꼭 올게.
일 잘하는 건 공익분인 관리팀.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혹시 황민우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실향정수산 관리팀 사무 정현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요. 아, 예, 예. 다름이 아니라 뭐 좀 여쭤보려고요. 예. 아니, 저 지금 소집 해제한 지 1년 넘었어요.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민우 씨 그게... 아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복무 중일 때도 자기들 일 다 짬시켜놓고선 이제 민간인한테까지 짬시킨 아, 거예요? 아, 저 사회복무요원 김기주라고 하는데요. 기주는 사회복무요원? 동병상련 전략을 시전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많이 급해가지고... 네. 네, 다 했습니다. 그래. 이거 어디다 놓은 거야, 이거? 아까 여기다 옮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언제? 아래도 놀아버렸지, 연지 색깔 다 아래로. 스티커 붙어있는 거, 앞에 거. 이중 일을 하냐, 이거. 빨리. 아이고, 힘 좀 빼고 해라, 힘 좀. 어? 감사는 원래 다 쉬어, 다 쉬어. 아, 감사 와가지고 너무 깨끗하면 이상하잖아. 약간의 틈을 줘야 돼. 그래야 봐도 할 일이 있지. 그래, 그래. 어이, 정경민. 아이고, 니 내일 모레 제대인데 말년에 똥 밟았네. 땡이 치라해. 극딜을 박는 강계장. 아이고,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오늘 저녁이에요. 아, 시간 되지요. 아이, 바쁜 거 없습니다. 예, 예. 아이, 그럼 그때 거기서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거 잘해주세요. 예, 예. 자, 이제 가도 됩니까? 수사님? 어? 가도 됩니까? 고생했다. 고생했다. 배고프냐? 어? 아휴, 안녕하세요. 아,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해결사 등장. 아니,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뭐 차라도 하나 갖다 드릴까요? 근데 이게 왜 여기에? 전에 밥 주사에 엿 먹으려고 했던 건데 일이 뭐 이렇게 됐네요. 아, 그 새끼만 생각하면 진짜.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됐죠? 아, 예, 진짜 감사해요. 내일부터 감사라서 하루 종일 손 떨렸는데 덕분에 살았어요. 그럼 전 이만. 어깨가 나만하질 않는 기주. 존나 웃어요. 저 겁이 존나 크게 나왔어요, 진짜로. 야, 저 거품 존나 짜네. 아, 진짜. 진짜 이쁘네. 아, 진짜 있어요. 제가 할 때 저 한 말이 아니에요. 어이, 삼키고. 잘 살았나? 아이다. 내가 커피 한잔 일로 와봐라. 어? 강계장에게 앙금이 많은 황민우. 야, 간다. 나 PC방으로 와라. 네, 들어와. 자. 마! 너들이. 계속 노대 피하라. 어? 그만. 아니 차가 다 식어가지고 운전사 자. 어, 저 주원이구나. 서인 차. 그 정도. 혜미야, 혜미야. 예. 아니 종이컵이 컵을 안 갖다 놓고 이 사람이 차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이. 알아서 갖다 바친 주의사. 하나도 이제 학교 다 갔지. 막내가 몇 살이고? 지금 이제 7살 아닙니까? 아이고. 팽이면 뭐 다 이제. 빨리 김 주사. 아, 그 감사가 오고 했으면 좀 긴장을 좀 하고 해야지 뭐. 그게 너무 필요한 거 아이가? 응? 아이 사람. 와와그 알을 자꾸 그럽니까? 뭐 한도 못하는 것도 알고. 아이고 그래도 응? 감사가 오고 했으면 지대로 해야지. 아이 감사를 하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면 되지 뭐. 아이고 진짜 감사. 저보다 한 살 형이라길래 처음에 안 믿은 거 아세요? 동제를 대신 근무 중인 기주. 저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럼 이제 일병이겠네요. 두 달 지나면 일병이야? 근데 뭐 공이 계급이 의미가 있냐? 제대하면 더 뭐 유등병 아닌가? 맞아요. 의미 없죠.
예, 계장님. 바쁘나? 그 대충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들어온다. 아, 근데 지금 좀 남아가지고 현준이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 동제 내일 온다 하니까네. 당 마무리하고 있는 도중. 아, 예. 아, 내가 그럼 5분 뒤에 창고로 갈게. 해줄 수 없으니까 힘드네. 김 주사님, 네. 이따 합동 훈련 때 밥버거 먹을까요? 햄버거 먹을까요? 햄버거로 하시죠. 그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불고기 버거. 아, 햄버거 나는 그 저기 이거 양파 뜯어낼게 나. 양파도. 그래도 안 먹는다. 안녕하세요. 오기주성이가 왔나? 기주 아니에요? 기장님 좋았습니다. 그래 고생했지. 현준이 내 보고 싶다 그제. 아니요, 안 보고 싶어 하는 거 기주, 혹시 바쁘니? 아니요. 야, 김준석 오자마자 내 통화 하고 너 창고 갑니다, 창고. 아니 그 저기 뭐야 기주야, 그 행정 포털 입력해야 되는데 그 니 어? 홍수사, 이거 설마 작년에 사용을 그대로 처박아둔 거야 이거? 아, 강 계장님이 너무 깨끗하면 일한테 안 난다고 하셔. 아이, 아무리 그래도 좋지. 이거 장마에 썩은 내가 나는데. 이번에는 좀 신경 쓰겠습니다. 아, 좀 신경 써. 아, 고생했다. 이거 마저 실체. 아유, 이게 냄새. 아유, 씨. 아, 이따 봐. 아. 김수생, 합동훈련 뭐 하는 거예요? 아, 그 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재난에 대비해서 연습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민방위 시뮬레이션 생각하면 돼. 바람 쐬러 갔다 오는 거지, 바람 쐬러. 기지야. 개명하고 싶은 기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따 보자고. 네. 대비 가상 합동 훈련이 실시하니까 14시 30분까지 상수원 상류 힘들게 집합하시면 됩니다. 그 각 주소에도 다 전파했으니까 관리팀, 시설팀 다 참석하세요. 예. 관계장. 아, 예. 예, 이따 봅시다. 아, 예, 예. 아, 기주야. 다 했나? 아, 거의 다 해갑니다. 아, 그래. 혜미야. 예. 훈련 가기 전에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아, 네. 아. 어. 어. 혜미야, 커피. 맨날 커피만 잡수지 말고 차도 한잔 하이소. 네, 이거 침 뱉은 거 아이가? 아무리 그래도 침을 뱉을 거에. 내 그리 막다 다 힘이다. 먹고 말해라. 저 아무리 합동훈련이라 해도 사무실을 텅텅 비하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아이고 참. 마, 편한 대로 하이소. 예. 역시 계장님. 극적인 협상 타결. 뭔 차고인데 향이 좋네. 괜찮아요? 네. 술래야, 술래야 이 새끼 밤새 또. 얼마 안 먹다. 에휴. 야는 왜 공익 옷 안 입노? 아직 옷 안 사줬나? 자는 공익 아니다 임마. 아, 그진 7급 공무원쯤 된다. 아리가 똥이가. 유자승마 아들 앞에 마른 꼬라지 보소. 니보다 일 많이 하니까네 신경 쓰지 말고 니 언제나 덮으라 해라. 술을 먹고 와가지고 싶구나. 왜 또 짜증? 가자. 냄새가 나는데? 어? 아이, 귀신 고마워요. 먹고. 햄버거 시켰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햄버거가 먹고?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니 훈련을 실시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주사. 예, 상황 보고. 예, 현 시점 강 상류 하천에 기름띠 유출로 인한 이제 민원인이 신고하였습니다. 네, 그리하여 이제 가까운 곳에서 순찰을 돌던 청원 경찰이 1차로 상황을 파악하고 예, 그 2차로 가까운 지소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뭐 기름 유출 방향, 뭐 물의 흐름, 예상 경로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 상류에서부터 기름띠가 형성되어서 떠 내려오는 걸 확인했고 물이 이제 강 상류로 흘러 들어가는 예상 경로도 파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핀돌거 부근에 오일 펜스 설치합니다. 이제 물에 들어가서 오일 펜스 펼칩시다. 홍주사. 예. 들어가 있어. 예. 담당자 말고는 꿈쩍도 안 하는 공무원들. 저 김주사 조금 도와주시면 가서 좀 도와주고 또 해라. 그. 가자 가자. 에헤이 참. 아, 봐라. 아, 뭐 하노 지금? 어? 봐라. 아, 그 한두 번 찍나 그? 어? 아, 그 딱 들고. 어? 던지 청만해야지. 그. 아이, 답답해 죽겠. 물에 넣어야 될까? 물에다가. 아. 야. 기조, 개밀로 와. 어, 들어가. 이거 가슴 장하시고 들어가서 기조 피죠. 아, 참. 야, 최재우 어디 갔노? 최재우. 최재우! 니 뭐 넣으라고 임마! 아, 이거 원래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뭐래, 이 새끼. 쟤 빅마 살아가지고. 야, 이 자식아, 어? 우리가, 니가 다 한수법문 식구들 아이가, 이 자식아, 어? 니들도 다 나라에서 월급 받으면 공무원이나 고기나 다 똑같지? 어? 안 들어가도 붙어 뭐하고! 최재우, 객이나. 너 빨리 들어가! 재우! 옷 입고 들어가라 이 말이다! 봐라, 다 찍었나? 사진이 제일 중요한 관계자. 에이, 철수! 자자자자 잠깐만. 그 공무원 사진이 다 오케이? 네. 자.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무원은 감사합니다. 제주는 공익이. 다 찍었나? 사진은 공무원이. 아, 됐다. 많이 이제 신나러 갑시다. 아이고, 고생했다. 선생님 예약했나? 네, 예약했습니다. 어디고 우리 간대요? 솔박가든. 솔박가든. 그럼 메뉴가 뭐 있대가? 고기 있는데 소금이랑 양념이랑 고르고 있어. 저기 다 해라. 야, 정기미, 최재우. 마, 인사 안 하고 임마. 저 새끼 죽었더라, 진짜.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진짜. 아이. 식당을 뒤로 해야겠노? 어이, 니는 어디에 처박기 있다가 이제 나타나노? 어? 면도 끝났는데 술 한잔 해야지. 술 같은 소리 안 해, 술잔에 확 처박아 볼라마. 정주사야. 네? 식당 어디고? 요 밑에 솔박가든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거는 사명감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희생정신도 없고 옥만 하면 안 돼, 새끼다, 저 새끼는. 아이고, 나쁜 놈이 새끼. 아, 그 한 조각 밥 안 먹나? 아이, 뭐 따로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또 뭐 인원수도 예약했으니까 이런 뭐 기주 데려갈까? 아이고 김주사 멘트 좋네. 기주 같이 가자. 렛츠고! 렛츠고! 넘치는 사랑에 몸소리치는 기주. 이 친구는 누가 보면 공무원인 줄 알겠다. 밖에 나가서 공무원 사칭하고 다니면 큰일 난디. 알지? 아이고, 지랄다. 네. 공익이라고 다 같은 공익인 줄 아나. 응? 일 잘하던 아들이 있는 반면에 일 못한 아들도 쎘다가. 응? 홍주사 자도 막 처음에 많이 어리버렸다니까. 홍주사 자보다 우리 기주가 훨씬 낫다. 아이고, 선생님 다 챙겨오셔가지고 잘 하시던데. 기주, 나중에 꼭 공무원 시험 쳐야 돼. 알겠지? 맞아요. 그래. 기주실 같은 후임들 오면 진짜 좋겠다. 못하는 게 없어. 어, 연애를 못하잖아요, 연애를. 내가 소개시켜줄게. 저 탄다? 한잔 하실까요? 한잔 하시죠. 네. 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곤하십니다. 아, 일주일간이요? 됐어요? 굿모닝.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뭐 파견 근무를 보내래, 이 자식들이 진짜.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어, 기자 왔어? 아니, 그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 주는 것 때문에 아, 인원 부족하다고 제가 파견 보내달래잖아. 아이, 지들 뺏겨 먹어, 아이씨. 그럼 계장이 어디 가셨어요? 계장님? 몰라, 또 어디서 놀고 있겠지. 에휴. 아유,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누굴 보내지, 이거? 우리 정주사님은 안 될 것이고. 김선생님도 바쁘지 않아? 그러니 말이다. 대도 네. 바쁘다. 대훈아. 예? 다 들린다. 뭐? 무슨,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인가? 뭔 고민을 하노? 답은 나와 있는데. 아, 어쩌지? 전에 없던 만장일치. 계장님 이름 써서 그냥 보내버릴까? 에? 김주사. 예. 이거 먹고? 아, 예. 그 시에서 일손 부족하다고 파견 근무 요청하길래 일단 급한 대로 계장님 이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 아, 그 어차피 뭐 그 공문 내려온 거 보니까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 편하게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기주야, 들었지? 네? 할 거면 딴다. 제가 가나요? 그럼 네가 어디 누가 갔다 왔나? 특별히 불러줄게 내가. 아, 근데 계장님인 거 확인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지만 28년째인데 아무도 모를 끼고 또 아무도 니한테 관심도 없을 끼다. 아, 근데 거긴 공무원들... 마, 대충 갔다 온나 괜찮다. 그러고 갔다 와서 니 마 쉬고 싶은 만큼 막 쉬어. 아이고, 혜미야. 네? 밥 먹으러 가자. 아, 예.